이런 가운데 카카오의 신사업과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앞으로 티맵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인수를 한 대리운전 전화 중개업체로부터 받은 전화콜을 자사 플랫폼 소속 기사들과 공유해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렸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오늘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결과 전해주시죠. 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리운전의 전화콜과 플랫폼콜 간 공유를 최종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플랫폼콜 업체는 사전에 전화콜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콜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티맵 모빌리티는 최근 인수한 회사의 대리운전 전화콜을 직접 받아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티맵 모빌리티는 대리운전과 손님 간 전화콜을 중개하는 중소기업 로지소프트의 지분을 모두 인수했는데요. 로지소프트가 받는 대리운전 전화콜을 자사 플랫폼 소속 대리기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콜을 공유하려 했지만 대기업의 대리운전업 독점 우려를 주장하는 대리운전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왔습니다. 이번 허용에는 어떤 조건들이 달렸습니까? 네, 대기업은 대리운전 전화콜을 2019년에 받았던 수준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화콜을 약 370만 콜, 티맵 모빌리티는 약 40만 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전화콜 시장을 잠식할 우려를 막기 위해 신규 고객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과 매체 광고는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동반위는 앞으로 대리운전 부속사항 준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